이번 영상에서는 커피 그라인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온 기에 KG89라는 모델입니다. 한국은 커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성인 평균 연간 커피가 1인당 132잔 정도 마신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약 2.7배가 많은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커피 전체 시장이 뭐몇 조원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 큰 규모의 커피 시장을 가지고 있고 커피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에 대한 다양성이 점점 더 요구되고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도 커피를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뭐 다양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모카포트를 이용하거나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고 있는데요. 다양한 커피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했었는데 핸드그라인더의 장점은 좀 감성 느낌? 아침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로 핸드그라인더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 종이를 이용해서 내리는 필터 커피, 흔히 얘기하는 드롭 커피에 좀 적당한 그런 커피 그라인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굵기 조절이 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커피가 되게 파인하게, 되게 세밀하게 갈아져서 종이 필터로 이 드롭해서 마시는 커피에 적당한 그라인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처럼 모카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계식 그라인더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커피 굵기를 기호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요. 간편합니다. 이 핸드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면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컵도 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주 뭐 갈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귀찮아가지고 어디 처박아놓고 잘안 쓰게 되죠. 저는 주로 갈아 나온 커피를 주로 샀었습니다. 뭐 장점은 쉽고 편하게 바로 커피를 내려 마실 수가 있고, 이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이미 갈아 놓은 커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 향이 조금씩 감소되는 느낌, 약간 줄어드는 그런 아로마가 좀더 풍부했던 아로마가 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직접 커피를 갈아서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 제품을 산건뭐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까지 리뷰를 할까 하다가 혹시 뭐이 제품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이미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크기가 되게 작고요.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이 옆에 1리 커피 250g짜리 사이즈와 비교를 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상당히 크기가 되게 작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두께도 얇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 앞폭은 뭐 1리 커피랑 큰 차이가 없는 정도 두께고요. 그리고 깊이도 뭐 커피통 두개 같아 안 되는 정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되고요. 우선 외형을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게 분쇄량 조절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커피 잔수에 따라서 알맞은 양만큼 자동으로 분쇄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앞이 컨테이너인데 커피가 이제 갈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커피가 얼만큼 갈려 있는지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세척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뽑아서 바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 쉽죠? 끼울 때는. 이렇게 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측면에 있는 게이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모카포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너무 곱게 갈면, 너무 파인하게 갈면 커피가 제대로 안 우러납니다. 모카포트 원리 특성상 그 보일러 안에 물로 끓여가지고 그 물이 흐르면서 그 증기와 그 워터 그 프레셔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곱게 갈면 커피가 제대로 안 우러나고 그냥 뭐 통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또 너무 반대로 너무 굵게 갈아도 커피가 또 제대로 안 우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값을 찾은 게 제가 이 기계에서는 요 미디엄 라인에서 한칸 정도 내려오게 한두 칸 정도 내려오게 갈면 가장 알맞게 가는 굵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모카포트에서는. 그런데 사용하시는 게뭐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이면 그 기계에 따라서 굵기를 조절하면 되겠고, 또 종이 필터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은 뭐 이거보다 좀더 곱게 갈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커피가 다이 모카포트든 그 종이 필터로 내리는 드랍 커피든 어느 정도 이 압력에 따라서 커피를 내리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곱게 갈면 커피가 잘안 우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네, 온오프 다이얼입니다. 그냥 뭐 온오프 하는 거예요. 눌러볼까요? 네, 별거 아니죠.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게 과연 얼만큼의 양을 갈아야 커피 한 잔에 나오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카포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정확한 게 바로 이런 스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쓰고 있는 것은 커피빈에서 나온 빈을 사면 주는 스푼인데요. 요게 커피 한잔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커피 가는 건뭐 간단합니다. 그냥 요 뚜껑을 열고 빼놓고 이만큼이 네,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다섯 잔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섯 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스푼을 넣고요. 뚜껑을 덮어줍니다. 한번 갈아볼게요. 금방 끝나죠? 이렇게 갈면 됩니다. 네, 커피를 꺼내보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커피 양도 지금 네, 요만큼 정도 네, 간걸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끝. 간단하죠? 그 다음으로 네, 모카포트를 준비해서 물을 넣고요. 물은 뭐다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밸브만큼 밸브를 넘어가지 않는 양만큼을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네, 커피 트레이를 놓고 아까 내렸던 커피를 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때도 뭐, 이 스푼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뭐, 대략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뚜껑을 뭐 닫으면 되겠죠? 뭐, 다잘 아시겠지만, 이 모카포트를 사용할 때는 너무 센 불에 커피를 내리면 커피 맛이 제대로 잘안 우러나기 때문에 중불 정도로 네, 커피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때 끄시면 돼요. 역시 커피는 일리. 지금까지 들어온 기회 커피 그라인더 KG89 모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크기도 작고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제품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드 그라인더보다 편하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0만 원 언더로 구할 수가 있고 제가 작년에 샀을 때는 백화점에서 사서 그런지 그냥 14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니까 79,900원 너무 싸네. 79,900원이면 진짜 싼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년 가까이 써보니까 특별히 고장나지도 않고 뭐 고장날 것도 없고요. 커피도 잘 갈리고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8만 원된거 보니까 좀 배가 아프긴 한데 네, 8만 원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빼먹었던 뭐 제품 스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게는 1.5kg이고요. 높이는 26cm 폭은 13cm 깊이는 16cm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그라인더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내려 마시기 귀찮다. 커피 내려 마시기 귀찮을 때는 저는 요걸 마십니다. 네, 바로 네스카페 크레마. 요게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뭐 광고 아니고 뭐 네스카페에서 저한테 광고 줄 리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 드롱기 KG89 커피 그라인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